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측에 밝혀왔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서 교장 직속의 민원 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됩니다. 민원 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서울 서귀초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에 다수의 부재중 통화 기록을 남겼고 이후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어 고인이 불안해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원 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민원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됩니다. 즉,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녹음 장치를 갖춘 민원 면담실은 물론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 녹음과 통화 연결함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 등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 원칙,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민원 응대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악성 민원은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서 교권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학부모가 교원의 휴대전화로 제기하는 반복 민원,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서 교사의 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타개해서 교사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예산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